오늘 고객님은 2018년도 12월 27일 날, 요 차량에, 라파 플러스 원 10개, 플러스 에너지 잡지 하나, 그리고 무등용 터보 흡기 2개, 배기 하나 장착하시고, 지금까지 너무나 잘 타시고, 오늘은 다른 차에 이전 장착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셨습니다. 잠시 후에 이 차량에다가 소렌토 이거 몇 년식이죠, 형님? 2004년이요. 2004년식 이 차량에 이전 장착을 하려고 합니다. 사장님, 그 산타페 차에다가 장착하고 지금 2018년도 12월 27일 날 장착했거든요. 네. 어땠어요? 좋았어요? 엄청 좋았어요. 그냥 좋았어요? 엄청 좋아요. 뭐 바깥에는 뭐 발만 대도 나간다 그랬고. 네. 여러 가지 효과 많이 보시고, 이제 오늘 이전 장착하기 위해서 방문했고요. 잠시 후에 이 차에 이전 장착하고 또 테스트 좀 한번 해볼게요. 네, 예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자, 이전 장착할 차량, 이전 장착하기 전에 한번 밟아보겠습니다. 한 번만 더요. 고맙습니다. 오늘 차량, 기존 고객님이신데, 산타페 02년식 2018년도 12월 27일 날 장착하시고 효과 그동안 많이 보시고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소렌토 이거 몇 년식이죠? 2004년식. 2004년식 차 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된 차를 또 이번에 구입하셔가지고 이전 장착만 했습니다. 이전 장착하고 사실은 아버님은 효과를 보셨는데 아드님께서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, 안양에서 오시는 동안 이 차를 운전해봤기 때문에 지금 아드님이 운전을 한번 하면서 차가 뭐가 바뀌었는지 느끼고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70km 하나 있고요. 사실은 요만큼만 딱 운전해도요, 벌써 틀려요. 맞죠? 이거는 장착하고 운전해봐야지 알지, 안 믿어요, 사람들이. 내가 잠깐 뗀 것만이 틀린다. 나 금방 틀린 것 같은데. 에, 완전 틀려. 요 제네시스 GV80. 와, 차 이거 이쁘던데. 얼마 전에 요 차 작업했거든요. 신차 뽑자마자 오셨었는데. 안 믿죠. 근데 그분 오셔가지고 한 20만 원어치 장착했거든요. 지금 차 날라다닌다고 너무 좋아하세요. 그러니까 신차에다 왜 다냐. 일반 소비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. 아, 참 이게. 아이러니한 게 그렇게 좋으면 대기업에서 차 만들어낼 때 다 좋게 해서 나오겠지. 그건 소비자 생각이에요. 안 믿는 소비자의 생각. 저도 그거 동감합니다. 근데 왜? 차량은 소모품이에요. 어느 정도 쓰다가 폐차를 해야 신차를 사요. 그 정도만 만들어내는 거예요. 그 값어치만큼만. 그리고 지금 기아 변속도 되게 부드럽게 만들 거예요. 원래 그 미션에서 기아 변속이 되면서 퉁퉁 바뀌던 게 자연스럽게 다 바뀌고, 지금 엑셀이, 원래 경유차가 밟으면 뒤늦게 가요. 근데 지금 밟는 대로 다 오죠. 몸으로 다 오죠. 아, 그니까요. 나도 금방 할 것들하니까. 그냥 가시면서도 운전할 거니까 여기 시내에서 유턴해서 내려가시죠. 더 타볼 필요 없어요.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시다가 차 없으면 160이든 180이든 때려 밟을 수 있다면 밟아주세요. 그러면 이제 길이 들어요. ECU가 인식을 합니다. 그러면 이 시내 주행 들어와서도 차가 또 더 잘 나가요. 여기서 유턴해서 한 80km까지만 쭉 밟아놓은 다음에 엑셀 한번 떼어보세요. 엑셀을 딱 뛰면 원래는 장착 전에는 뒤에서 딱 당기면서 속도가 빨리 푹 줄어요. 근데 이제는 계속 치고 나가요. 천천히 속도가 떨어지면서 안 줄어. 네. 속도가 안 줄어. 그 항속 주행 거리가 늘어나면서 연비까지 좋아지는 거예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원리가 뭐예요? 야, 원리를 설명하기가 참 힘든 게, 자, 그 무동력 터보라는 것들은 공기가 들어갔을 때 와류를 쳐줘요. 네. 이렇게 와류를 쳐주니까 이해가 되죠. 네. 근데 아까 사장님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검은 거 요만한 거 막 흡기에다 붙여놨어. 네. 아니, 그냥 흡기에다가 타이로 감았는데 차가 왜 좋아지냐고 막 이러거든요.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이 공기를 나눠분해하는 역할을 해요. 그러면 연료분자하고 공기분자하고 세밀하게 만나기 때문에 불안전소 되는 거 안전소 도와줘요. 그래서 차가 다 좋아져요. 예, 네, 그렇죠. 지금 한번 쭉 밟아보세요.
가속도가 빨라지고, 자, 80까지 맞춰놓은 다음에, 자, 엑셀 뛰세요. 그리고 속도 얘기 한번 보세요. 뒤에서 땡기는 거 없이 그냥 계속 하잖아요. 이렇게 흘러간다, 그 차가. 느끼시죠, 진짜로? 차가 속도가 안 죽어, 바로. 아, 지금 엑셀 뛰세요. 저기 빨간불이니까. 그리고 그냥 가세요. 이러면, 아까 엑셀 뛴 데부터 여기까지는 연료를 안 때우고 온 거란 말이에요. 연비가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. 이제 브레이크 잡으셔야 돼요. 이렇게 운전하면 연비까지 다 도움이 돼요. 저 차를 내가 그렇게 운전하거든. 네. 신호 딱 보고 저기에서 쭉 그냥 가갖고도 속도가 안 죽고. 예, 참 이게 달고 운전을 해봐야지 알아요. 엑셀 반응이 되게 빨라져요. 저희 정말 좋은 사업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네. 뭐가 많이 되는. 홍보를 해도 내가 이제 내가 직접 느끼고 홍보를 해도 상대방이 나를 안 믿는 거지. 그렇죠. 상대방이 뭐라 그러냐면 속으로 이렇게 얘기해. 너 사기당했어, 이 바보야. 이런다니까. 그러니까 직접 자기 해보면 차를 바꿔도 금방 하지. 놀래요, 놀래. 지금 사장님 운전 잘하시네. 지금 엑셀 벌써 떼었고. 그냥 어느 정도 올려놓고 떼고 이렇게 가세요, 그냥. 원래 딱 장착 전에 떼잖아요. 뒤에서 딱 당기면 속도 훅 줄어요. 계속 밀고 가잖아요, 차가. 아, 기분 좋다. 이거거든. 해봐야지 알거든. 이제 요 장치가 네. 업그레이드가 됐어요? 뭔가. 업그레이드 안 했죠. 지금 이전 장착만 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아, 업그레이드 나온... 하면 더 좋아져요. 앞으로 설치하는, 만약에. 네. 새로 설치하는 네. 차들이 오면은 네. 그 업그레이드 한 거를 이제 다 하죠. 저거 예전 걸 안 하죠. 네. 거의 지금 원래는 사장님도 오셔가지고 지금 옛날에 무동력 터보가 들어가 있던 걸 우리 유속 증강기 탄이라는 게 새 제품이 나왔는데 날개가 없는데 유속을 그만큼 더 증강시키기 때문에 지금 이 제품도 좋지만 더 차가 잘 나가요. 연비 또 더 좋아져요. 그게 되니까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거예요. 저 영상 그냥 아까도 구독 신청 해드렸으니까 심심할 때 그냥 한번 보세요. 화장실 가서 볼일 볼 때 한번 쭉 보잖아요. 야 이건 뭐냐? 이해 안 되는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한테. 여기서 유턴하시면 되고요. 아 요만큼만 만족하시면 그냥 타셔도 상관없다니까. 저희는 강요 안 해요. 왜 강요 안 했냐? 사장님 유튜브를 구독 안 하고 안 봤어 그동안. 봤으면 와가지고 분명히 업그레이드하고 장착한다니까요. 그렇죠. 왜? 그것도 10년 이상 차 폐차할 때까지 쓸 수 있는 제품인데. 자, 끝에 오른쪽 차선으로 갈까요? 하여튼 또 뭐 이전 장착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. 네. 효과 많이 보시고 네. 나중에 또 전화 한번 주셔야 돼. 네, 고맙습니다. 네.